그 지금 윤석열이 오늘 아침에 지금 보인 행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뉴스를 보니까 신림동에서 그 반지하에 사시는 세 분이 그이 BPA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 그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 나름 고지대거든요. 제가 어제 그 지역을 지났는데 그 거기가 좀 언덕 쪽입니다. 법원 옆인데. 근데 그 앞쪽에 이제 교대역부터 저기 강남역까지 지능 아파트 부근 이 침수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그 뒤쪽으로 사모가든 사거리가 또 침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있는 곳인데 제가 좀 이제 퇴근길에 이제 막 운전을 했었는데 그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있는 경찰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교대역에 있으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영상들을 올리고 했었는데 아니 급한 대로 그 경찰분들이라도 좀 밑에 내려가서 좀 이제 왜냐하면 시민들이 고립돼 있는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좀 구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곳에 있는 윤석열 집이나 그리고 그 주변 경찰들은 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오늘 당장에도 그 어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청이 관리하는 곳에 갔던 때가 밤 9시 55분이나 되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아예 뭐 지금 뉴스를 보면 출근 자체를 안 하고 전화 같은 걸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오늘 저희 제목이 지금 물난리에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또 휴가였잖아요. 휴가였는데 지금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정말 이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표적인 서초동의 고지대입니다. 이렇게 언덕배기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 물난리가 났고, 뭐, 지금 서울에서 7분이 뭐 숨진 것 같고요. 더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 지금 6분이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인명사고가 더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21세기 이 문명국가에서 비가 왔다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고, 특히 영화 기생충처럼 그 반지하 살고 있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반지하로 무려 엄청 세차게 들이차는 게 영화에서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임세현 대변인 동네, 그 동작구, 관악구 그쪽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거기에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그 물이 너무 들이차가지고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면서 이웃들이 달려가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한 오세훈이랑 대통령이 윤석열이 저녁 한 7, 8시부터 반지하에 뭐 대피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반지하는 전부 다어 지금 뭐다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면 발동했다면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고지됐는데 지금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대놓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아, 주변이 침수가 돼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거기가 고지됐는데 어떻게 침수가 됩니까? 그 대통령이 왜못 나갑니까? 수백 명의 경호원과 수백 명의 경찰들이 있는데 그분들 힘을 빌어서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중앙방역본부를 소집해서 바로 비상 경계를 때렸어야죠. 비상명령, 대피명령이라도. 오세훈은 이재명 말하자면 10시에 나타났고요. 서울시가 방수 예산, 수재 예방 예산 1000억 정도를 깎은 것이 지금 또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별명 여러분, 오세훈 플러스 포세이돈에서 오세이돈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물난리를 잼시열에 있었고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전혀 반성하지 않고 TBS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까봐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 이자도 국민의힘당 소속인데요. 사람들 비나와 비와가지고 막 퇴근 못하고 막 종종거리고 있는 그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먹방을 올린 자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마포구청이면 한강을 끼고 있는데 아닙니까? 물난리가 지금 나가지고 도로가 통제되고 막 그런 시점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제목 원래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집단 지지율 10%대로 간다 몰아내자 뭐 이런 제목을 붙였다가 물난리에도 사라져버린 윤석열 국힘 난세려 물난리가 빨리 끝나야 되는 것처럼 이자들의 집권도 빨리 끝나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 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겠구나, 다치겠구나, 이런 걱정을 우국충정으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세현 대변인이 사는 동작구 그 관악구 네네. 활동하셨던 산업동작 전문가신데 그쪽이 비가 엄청나 많은데 그쪽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산 고산지대가 좀 있어요. 예. 이른바 예전에 뭐 우리가 달동네라고 했던 동네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 봉천동 예, 난곡 이런 데도 예. 있고요. 그래서 고지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난리에는 조금 안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취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정비가 안 됐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이후에 박원순을 지우기에 혈안이 되었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그래도 만들어 놓으셨던 여러 가지 그 취수 시설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게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어디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2006년에 이제 저희가 태풍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에위니아라는 태풍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풍 주의보가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들은 이제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강남의 호텔로 향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이제 이 그러니까 무슨 나몰라라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상황도 윤석열 보십시오. 아니 왜 그 중대본 회의를 안 갑니까? 국가 재난 상황인 거고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태풍이 올 것이고 예고가 됐었죠. 네, 이번 어제, 주에 쭉 있을 거다. 예, 어제 저도 기억나는데 네. 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늘 밤에 비 엄청 많이 온대. 온다.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 저도 네.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미 이건 국가에서 더 많은 정보가 정부와 이제 컨트롤 타워인 이 정부 쪽에 갈 텐데 왜 퇴근을 합니까? 그 시기에 집 못 올 것 같으면 퇴근하지 말아야죠. 중대본에 가서 기다리고 재난 상황 체크해야죠. 그리고 무슨 아니 아크로비스타에서 왜 용산 못 옵니까? 헬기 띄우시면 됩니다. 헬기 거기 헬기장 있잖아요. 그러라고 다 헬기도 만들어 놓고 한 건데 그럼 헬기라도 띄워서 와야지. 무슨 비핑계 대고 안 오면 그러면 지금 죽어가는 국민은 어떻게 하고 나몰라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대본에 안 가시죠? 그러라고 청와대에 NSC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재난 상황을 한눈으로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상황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참사가 났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후의 태도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본인이 진짜 진두지휘에서 나서야지 왜 아직도 나몰라라고 무슨 회의 참석도 전화지시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도시에서 이 정도로 물난리가 난 거면 예를 들어 조금 더 취수시설이 취약한 지역 같은 데서 비가 왔다 그러면 저는 끔찍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예. 정부에서. 그렇죠. 너무 심각한 사태죠. 지금 오세훈이는 뭐하다 10시에나 나타난 거지 변호사님 지금? 참.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 돼 그 비가 예, 이미 예고가 됐는데 새벽부터 굉장히 많이 왔죠. 본인도 오세훈이라는 비판도 엄청 받았었는데 네. 어디 있다가 10시에 나타나는 거 지금 확인됩니까? 밝혀야죠 스스로 어디. 아 어디 뭐 집에 있다 왔다는 거 왜 집에를 갑니까? 아니 서울시장 공간 가까워요. 저쪽 경복궁역 네. 조금만 지나면 있어요. 네. 서울시청이랑 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차로. 근데 네. 왜 10시에 와요? 아니 예전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왕도 그랬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면 내 탓이고 비가 와도 내 탓이고 더우면 내 탓이고 이게 그런 왕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모든 일에 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나 이런 지금 오세훈은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 생각해요. 그냥 하늘이 무심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아마 이제 이대로 가면 다음 주쯤에는 1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국정동력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본질을 많이 알게 됐고 권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을 결코 참에 그 사람들 어쨌든 24만 표처럼 뽑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달간은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체는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이거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낼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인데 지금 시중에 이런 유머가 돕니다. 천공 수승이 그 뛰어난 공력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집단에 가면 이 BPL을 예측을 왜 못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니다 예측을 했다. 근데 예측을 했는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윤석열 김건희한테 비가 많이 오니까 대책을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무속 세력들이. 근데 그걸 듣고 윤석열 김건희가 이랬다는 거예요. 뭐하러 대책을 집행합니까? 큰 사고가 나면 그때 이제 기업들이 투입이 돼서 그 사고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김건희 주변에 네.
특수관계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또 수익 이야기도 또 수익 이야기에서 물난리 극복하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 특수관계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도 모른 척했다. 지금 이런 유머까지 돌아요. 일종의 음모론이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돌겠어요. 예, 아무튼간 이재일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우울하게 숨진 분들의 제가 명복을 빌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금 당장 나서서 더 오늘 박홍근 대표도 잘 이야기했던데요. 정부 여당이 총체적인 지금 거의 지금 국가와 정부가 마비된 상태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일단 이 물난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들 하더라도 물난리 대책 지금 오늘 오후 저녁에 더 온다는 거 아닌가요 비가요? 비가 왜 이 시간에도 계속 오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아마 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케어하는 데가 없다. 케어해 주는 데가 없다. 도대체 나라가 지금 돌아가긴 하는 건가? 지금 우리같이 이런 큰 나라가 여기에 대한 정말 허탈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뢰인들도 보면 이 사업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과거에 뭐 그래도 그 민주당하고 대선할 때 그래도 윤석열 지지한다고 했던 분들도 요즘은 전혀 이제 말씀도 없고 굉장히 실망감으로 많이 돌아섰어요.